미세먼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 공기관 등 저마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LH가 공사 현장과 일상생활 곳곳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밖을 나서는 일, 이제는 일상이 됐는데요.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LH가 이런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는 스마트 클린 버스 쉘터를, 공사 현장엔 비산먼지를 줄이는 시설들을 도입합니다. 스마트 클린 버스 쉘터가 무엇인지, 비산 저감 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의 모습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LH가 버스 이용자들을 위해 설치한 대기오염 개선 시설 스마트 클린 버스 쉘터입니다. 스마트 클린 버스 쉘터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시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매연과 미세먼지 직접 노출되어 있는 그 버스 정류장 환경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이용 시민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스마트 클린 버스 쉘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 쉘터 밖 PM10 미세먼지 수치는 130을 훌쩍 넘는데, 버스 쉘터 안으로 들어오자 10 이하로 감소하며 수치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클린 버스 쉘터 안팎에 설치된 공기 측정기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현재 대기질 상태를 알려주는데요. 공기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클린버스 쉘터가 작동해 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 편의를 위해 내부에는 에어컨, 공공 와이파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 CCTV 등도 설치됐습니다. 버스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데요. LH는 스마트 버스 클린 쉘터를 고양시 향동동에서 시범 운영 후 그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장소를 옮겨 LH가 시행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LH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 흙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비산먼지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데요. 사람 몸에 쌓이게 되면 폐질환 등 다양한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LH는 이처럼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 시설들을 공사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LH에서는 기존의 살수차 운영하는 것 외에 터널식 세륜 세차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용 도로에는 비산먼지 억제제를 살포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시설은 터널식 세차 세륜 시설입니다. 공사 현장을 들락날락하는 작업 차량의 먼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세륜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외부로 발생되는 먼지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물 배관이나 그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해서 외부로 먼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네, 이곳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제를 살포한 뒤 살수차를 통해 물을 뿌려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제의 주 성분은 염화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성분은 지면에 수분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합니다. LH에서는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공사용 도로뿐만 아니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구간에 비산먼지 억제제를 추가 살포하고 그린망을 추가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 현장과 인접한 주택지와 학교 주변에는 대기 중에 물을 뿌려 대기 중 먼지를 차단하는 워터커튼 등의 설치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음엔 어떤 사업을 국민들에게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박센뉴스 서청석입니다.